그럼 저 소스는 이제 공장에서 온 건가요? 아니, 제가 만든 거죠. 아이, 가지, 양이 확 나네. 레시피가 다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양파. 어, 바로 위에 바로? 감자. 간편하다. 감자. 갈비 양념이 딱 있잖아요. 요거를 싹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마라입니다, 마라. 오, 아, 제가 이 사자 감기 좀 있는데. 맛있겠네요? 아, 약간 감기 좀 있는 분들도 이거 먹으면 꺼져야겠다. 결정타는 제가 갖고 있는 비장의 소스. 시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마라 마요네즈. 맛있겠다. 아주 독특한 그 향미가 나는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마라 마요네즈. 이건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비법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마라 마요가 들어가면요, 향이 독특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져. 이렇게 해서 한번 돼요. 자, 간다. 맛있다. 색깔은 되게 맛있는 색깔은 아닌데. 넣어주고. 네. 이야. 마요네즈는 못 이기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꼬꼬마으로 뭉칩시다. 꼬꼬마. 진짜 이름은 너무 좋다. 자신이 엄청 있나 본데? 자, 정일우 씨가 지목한 이경규 씨의 메뉴를 확인해봤습니다. 꼬꼬밥. 정일우 씨는 누가 이기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닭하면 이경규 선배님이기 때문에. 네. 선배님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경규가 만만하다. 그래,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사실. 나를 올려놓고. 자기가 올라가겠다. 작전, 작전. 야, 결론 물어보지 말아. 이경규 씨, 오늘은 꼬꼬밥을 들고 오셨습니다. 판정단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어? 뭐 뇌물 아닌가요? 저거? 아, 뇌물이 아니에요. 사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평범한 걸 가지고 비범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제가 만든 것은 꼬꼬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 왔어요. 우와. 본인이? 네, 케이스까지 다 만들어 왔어요. 아니, 자기가 본인이 왜 그래요? 내 얼굴까지 박아 넣어가지고 아예 만들어 왔어요. 여기 열어보시면요, 이 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꼬꼬 후레이크, 마라 마요네즈.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꼬꼬밥을 뿌리면 됩니다. 야. 근데 편의점 가면 다 저렇게 컵밥이 돼 있잖아요, 그쵸? 내가 얘기했잖아,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야. 자, 드세요. 야. 자, 드세요. 이게 뭐라고? 이호일 셰프가 다 드신 것 같으니까 심사평을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막 드리는 것보다 이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이현복 셰프. 이게 처음에 딱 먹었을 땐 맛있다 하다가 한 두세 숟갈 먹으면 너무 달아요, 지금. 경격밖에 그냥... 거의 다 그렇지, 뭐. 네. 너무 달아서. 단맛 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야채나 뭐 그런 게 같이 씹혔으면 정말 좋겠다. 양파 후레이크를 갖다가 좀 더 넣어주면은 그런 걸 좀. 예. 넣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좀 단순한 거. 너무 단순한 거죠? 예.
뻔한 말씀. 네, 김정은입니다. 저는 이걸로 한 일주일 동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소스 하나가 굉장히 다른 맛을 갖고 왔어요. 저는 맛이 근데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이게 우승해본 사람이 뭘 아시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마라 마요네즈가 뭐 신의 한 수 정도 될 것 같고 이건 정말 따로 파셔도 정말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심사 판정단이 먹는 음식이랑 막상 이걸 출시했을 때 어느 정도 갭이 좀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댓글들도 많고 평가도 많은데 오히려 소비자께서 직접 뚜껑을 여시고 부어서 드시면 저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다. 이 점에서 100% 만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100% 만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시 형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판정단 여러분들 상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서 출시가 좀 난리 사람들이 시간을 요번에 뒤엎어야 된다고 이정현 씨? 네? 어떻게 저희 발표 직전인데 누가 이기면 좋겠어요? 정희루 씨가 이겨야죠. 왜? 이런 씨 너무 오늘 의상도 딱 맞춰서 입고 나오셨고. 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치킨베이크의 정희루냐, 꼬꼬밥의 이경규냐, 왕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우승을 다 해본 경험이 있는 두 분이 맞붙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의 승자는? 와! 바로 내 자리야! 자.